안녕하십니까. 천리안은 싹, 썰, 이? 입니다. 예, 우리가 이제 일정을 하나씩 지어 나가고 있는데, 아, 이거 지어 나가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지어질 때마다 통장에 잔고가 또 쌓이고 쌓이고. 예, 오늘도 하나 지우러 왔습니다. 예, 오늘은 예, 뽀양하고 둘이서 여기 이제 데이트 삼아 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희는 또 데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삼조. 예, 이제 피곤이 조금씩 누적이 되어가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씩 일을 치워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 저기 커팅 창문 하나 내달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냐면은 원래 골목집이었는데 이렇게 소방도로가 나면서 길가집이 된 아주 예, 행운을 아는 집이 되겠죠. 한번 찍어봐봐라.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당신. 우리는 한잔의 여유를 느끼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. 아, 요즘 이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다들 또 조금씩 바빠지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제가 또 기분이 좋았던 게 서울에 계신 그 카페 하시는 분이 저한테 철거 의뢰를 주셔가지고 제가 또 하늘 철거 우리 장 대표한테 소개를 연결을 해줬더만 아 그분이 또 작업 끝나고 정말 작업 잘 마치고 감사했다고 저한테까지 또 인사를 하셨더라고요. 그 맛에 그 맛에 또 제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네요. 우리 철거인으로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. 커팅하고 여기 옆에 조그마한 봉창 보이죠? 네, 요거 사실 털 하나 철거하고 내부에 가면은 장판이 안쪽에는 마킹이 안돼 있네요. 드릴까지 뚫어야 돼. 요 장판 요거 긋고 일단 변기 요거 하나 철거하고 일이 그런 일입니다. 그냥 뭐 둘이서 문은 뭘 떼는데 속다가 요거 요거 한번 뜯겠지. 3mm를 보통 제가 썼거든요. 근데 어떤 분이 쓸 거에 얇은 걸 써야 오차 범위가 조금 줄어든다. 너무 굵으니까 오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턱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는 지금 한 1mm, 2mm 되겠네요. 이걸로 구멍을 내가지고 오차 범위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. 네, 이런 것도 아마 팁 아닙니까? 그죠? 벽이 엄청 두껍네. 잡다한 일을 먼저 해놓고 하겠습니다. 전기 철거하고. 그래야 큰일을 마지막에 해야지.
제가 한 3년 만에 지금 장화를 이제 하나 18,000원입니다. 거기에 뭐 아니 하늘을 보고 비상을 하는 거냐 무슨 하늘, 얘기가 있는데 하늘이 기운을 받기 위해 뭐라고? 자빠지 아 안돼 좋습니다. 기분이 크고 세장하시는 게 너무 좋네요. 긴장한 게 사기인데 아이고. 자 이제 세 장으로 신었고 커팅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사각으로 커팅을 했더만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랬어요. 턱이 보이죠? 다 빠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위에 살짝 깨가지고 잡아드려야겠습니다. 바깥쪽은 이게 지금 블록에 단열재 제거도 블록이네요. 그래서 바깥쪽은 밖으로 밀더라도 안쪽 거는 안으로 밀어 넣어야겠습니다. 이런 거 정말 조심하세요. 조석 같은 경우는 구성이 자체가 잘 안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생겨나야 합니다. 문이 뚫렸습니다. 한 걸어가지고 잡아뜨려서 바닥에 영향이 있어요. 바깥쪽도 이렇게. 금방 깜짝 놀랐네. 이게 블록에다가 블록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단열재가 들어가 있네요. 그래서 양쪽으로 깨끗하게 다 잘렸습니다. 이제 좀 치우고 마치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건 없네. 참고 나가네. 뭐 좀 편하라고 그런 건지 어떻게 4인치에 30mm 제로볼 들었고 또 4인치 블록이네요. 그러니까 깨끗하게 막창이 다 났습니다. 아, 확실히 저 위치 잡을 때 쓰는 드릴을 저 길이를 좀 얇은 걸 썼더만 위치가 좀 그래도 그나마 정확하게 잡혔네요. 두 번 거를 하면은 오차가 항상 1, 2전이 생기더라고. 그러니까 역시 너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. 네, 비교적 오늘 휴가 같은 아이고 비교적 간단한 철거 네, 다 마쳤습니다. 이게 개구부를 하나 내놔 놓으니까
좋네요. 훤하고 역시 저는 세상에 빛을 주는, 건물에 빛을 주는 사람입니다. 네, 깔끔하게 잘 잘려가지고 집이 훤하다. 네,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다 마쳤고 조금 추가가 있었는데 추가 비용을 좋게 받아야 되겠네요. 하여튼 뭐 봐주셔서 합니다. 아, 또 우리 스케줄 패스 하나를 또 지웠네요. 포장 온나? 우리 인사는 해야 되겠나? 그냥 봐봐. 오늘 작업이 어땠습니까? 때리네. 폭력기구를 변해가는 사람이야. 오늘 또 스케줄을 하나 찍었다 아닙니까? 빨리 갑시다. 진주 가야지. 네. 자, 저를 봐라. 어. 자,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또 내일 하루 쉬고, 우리 모레, 여기 한백 아파트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